한국의 한 숯불 갈비집 얼굴에 큰 화상 자국이 있는 미국인 여자아이의 팔에 뜨거운 숯이 닿아 아이가 패닉에 빠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미국인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며 헬프를 연신 외치고 있는데요. 그런 모녀에게 사장님이 다가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해당 사연은 미국인 아멜리아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아멜리아라고 합니다. 저에겐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 로건이 있는데요. 그는 저와 연애할 때부터 남을 돕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와 로건은 결혼을 했고 로건은 말한 대로 소방관이 되었죠. 로건은 소방관이 된 이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마치 영웅처럼 멋지게 구해냈는데요. 당시에 저는 가끔 로건의 동료들을 초대하여 술자리를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로건의 영웅과 같은 활약상을 듣고 있노라면 저도 같이 어깨가 으쓱해지고 남편이 정말 자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 영웅과도 같은 활약상을 동료들에게 들으면 전 곧장 딸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하며 너도 저렇게 올곧게 커야 한다고 말하곤 했는데요. 만약 제가 그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아빠의 목숨이자 내 남편의 목숨이라고 말했다면 로건은 아직 살아 있었을까요? 그 비극적인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창하고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딸 아이와 남편이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이 입고 갈 옷을 내놓은 후 저도 출근 준비를 했던 그런 평범한 날이었죠. 그날은 남편이 당직인 날이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단둘이 저녁을 먹었는데요. 저녁을 다 먹고 최근에 아이가 좋아하던 한국의 아이돌 뮤비를 틀어주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마치고 이제 아이에게 자야 하는 시간임을 알려주던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익숙한 전화번호였습니다. 바로 남편의 사무실 번호였죠. 남편은 평소에도 당직인 날에는 딸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종종 전화하곤 했기에 저는 이번에도 남편이 전화를 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전화를 건 것은 남편이 아니라 평소에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동료였습니다. 저는 그의 전화를 반갑게 받으며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요. 남편의 동료는 사뭇 진지하고 무거우면서도 굉장히 슬픈 목소리를 하고 있었죠. 평소에 저와 장난도 가끔 치던 사람인지라 또 무슨 장난을 치는 것으로 생각했고 웃으며 장난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동료는 이내 참지 못한 눈물을 쏟아내며 제게 남편의 순직 소식을 전달했죠. 저는 현실을 부정하며 그런 이상한 장난은 너무 한 것 아니냐며 화를 버럭 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편 동료의 울음소리밖엔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딸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그곳에서 제게 현실을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장이라도 오늘 아침처럼 눈을 떠서 딸에게 입 맞추고 제게 사랑한다고 해줄 것 같이 곤히 잠들어 있었죠. 저는 남편은 사실 깊게 잠든 것이라고 다시금 현실을 부정하며 제발 일어나 보라고 소리쳤지만 우리 잠꾸러기 남편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남편은 동료를 구하려다가 화재 현장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이런 참변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장례식 동안 저는 그 동료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남편 동료들 모두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었죠. 관에 누워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라 당신들이면 안 될 이유를 말해봐라는 말도 안 되고 잔인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돌아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는데요. 이렇게 아름답게 웃고 있는 제 남편이라면 아마 저를 설득해서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저는 남편이 구해준 동료에게 다가가 당신 때문이 아니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신은 슬퍼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남편의 장례식 내내 눈물을 참던 남편의 동료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저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죠. 그 이후 딸과 단둘이 남게 된 저는 더욱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는 딸이 혹시나 부족함을 느낄세라 돈도 열심히 벌었고 집안일도 대충하지 않았죠. 사실 딸의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저 자신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 생각에 힘들까봐 더욱 열심히 살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츰차츰 제 마음속에 남편을 묻어갈 때쯤 또다시 불행이 찾아왔는데요.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그날 아이의 학교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번 남편을 잃어봐서일까요? 저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는데요. 불행하게도 제 불안감은 그대로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루나가 다니는 학교 강당에 큰 불이 났는데 하필 루나가 강당에 있을 때 불이 난 것인데요.
루나는 제게 숱한 교육을 받아서 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나는 대피요령들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친구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한 명의 아이가 겁에 질려 루나의 말을 듣지 않고 벌벌 떨고 있다고 했었죠. 거세지는 불길에 루나는 제 아빠를 닮았는지 차마 친구를 두고 갈 수 없어 친구를 꼭 끌어안고 버텼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용감한 선생님 한 분이 소화기로 불을 끄며 들어가 루나와 친구를 구출해 빠져나왔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친구를 끌어안고 있던 루나의 얼굴에는 불이 튀어 그만큰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조사 결과 강당에서 어떤 파렴치한 교사가 담배를 피웠고 제대로 끄지도 않은 채 강당 바닥에 버렸던 것이죠. 그 결과 대부분이 목판으로 지어진 강당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이제 13살밖에 안 된 아이조차 친구를 구하고자 하는데 불을 지른 교사라는 작자가 제일 먼저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아이들의 증언에 따라 모든 진상이 밝혀졌고 그 교사는 결국 징역을 살게 되었죠. 저는 곧장 루나의 얼굴에 입은 화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찾았는데요. 화상 치료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돈 같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에 저는 모아둔 돈을 전부 루나의 치료비에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루나의 화상 자체는 치료할 수 있었지만 흉터를 지운다는 더 큰 비용이 들었죠. 저는 루나의 흉터를 지워주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다시 열심히 일했지만 루나의 얼굴에 남은 흉터가 마음의 흉터로 옮겨지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영광의 흉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눈에는 그저 징그러운 흉터일 뿐이었고 그런 아이들의 놀림에 루나는 점점 위축되어 갔는데요. 결국엔 학교도 가지 않은 채 방에 틀어박혀 좋아하던 한국 아이돌 영상을 보며 대부분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돈을 어떻게든 모으는 일밖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딸이 방 밖을 나와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을 꼭 가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얻은 뒤 한 번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던 아이가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고 한국은 왜 가고 싶냐고 물었는데요. 딸이 좋아하던 한국 아이돌이 콘서트를 연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꼭 가고 싶다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했습니다. 딸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 한국 아이돌에게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었죠. 저는 즉시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치료를 위해 모아두었던 돈을 털어 가장 저렴하게 갈 수 있는 한국 여행 패키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음을 확인한 저는 딸과 한국으로 향했죠. 한국에 도착한 루나는 몹시 기뻐했고 루나와 한국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모녀는 루나가 먹고 싶었다던 숯불 갈비집으로 향했는데요. 난생 처음 맡아보는 좋은 향에 저는 식당 앞에서부터 기대가 컸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간 저희 모녀는 서툰 한국말을 사용하며 갈비를 주문했고 잠시 뒤 직원이 직접 고기를 가져와 구워주었는데요. 그때 하필 루나가 가장 좋아하던 아이돌이 TV에 나오고 있었고 루나는 TV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저 또한 수치라는 것으로 고기를 굽는 게 너무 신기해서 수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 잠깐의 순간 딸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딸을 쳐다보았는데 사장님의 실수로 딸의 팔에 방금 막 숱이 닿아 있었죠. 그런데 딸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숱이 닿은 부위가 아니라 얼굴을 만지며 얼굴에 화상을 입었던 때를 생각하며 공포에 질려 있는 듯 했죠. 저는 너무 놀라 제발 도와달라고 주변에 소리쳤는데요. 사장님은 일단 침착하라고 말씀하신 뒤 잘 아는 곳이 있다며 저와 루나를 데리고 병원으로 데려다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부주의한 사장님 때문에 루나가 다친 것이 원망스러웠지만 일단 도와준다고 하니 사장님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장님의 아들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죠. 다행히 루나의 상태는 크게 나쁘지 않았고 약만 좀 바르면 괜찮아질 정도라고 했는데요. 루나는 병원에 도착하고 치료를 받은 후 병원 소파에 앉은 채 무릎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셨는데요. 생각해보면 루나도 TV에 정신이 팔려 사장님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을 테니 마냥 사장님 탓이라고 생각할 순 없었기에 저는 괜찮다고 말한 뒤 병원비를 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아이의 얼굴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또 치료는 왜 하지 않는지 물어보았는데요. 경황이 없어 몰랐는데 사장님의 영어 실력은 아주 유창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제 힘든 삶을 호소할 수 없었던 저는 어차피 오늘 보고 말 사람이라는 생각에 제가 담아두었던 슬픔을 쏟아냈죠.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와 아이가 이렇게 다칠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이기적인 삶을 살라고 말할걸. 이라는 후회를 이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전부 들으시고는 당신이 뭐가 그리 슬프신지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는데요. 내 슬픔을 공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을 얻는 일인지 정말 오랜만에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사장님이 갑자기 뜻밖의 제안을 했는데요. 딸아이의 흉터를 지우는 비용을 자신이 지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말했지만 사장님은 본인도 예전에 큰 화재에 휩싸여 소방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제 남편이 보여주었던 행동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소방관의 모습이 보인다며 꼭 제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 불편할 것 같으면 빌려주는 것으로 할 테니 미국보다는 저렴한 이곳 한국에서 치료를 진행하자고 하더군요. 제게 있어 이 기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기에 저는 빌려준다는 조건으로 승낙하여 딸의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누나를 치료해 주었던 사장님의 아들분은 꽤 실력이 뛰어난 의사라고 해서 그곳에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사장님의 아들은 화상의 정도가 심해 피부 이식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했던 누나의 상태에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치료라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수술을 결정했죠. 문제는 피부 이식 수술은 꽤 긴 시간을 들여 치료해야 했던 것인데요. 사장님은 그런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숙소와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미 충분한 호의가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던 저는 회사에 장기간 무급휴가를 신청하고 딸아이가 다 나을 때까지 한국에 머물렀는데요. 다행히 딸의 수술은 잘 진행되어 흉측했던 흉터를 전부 지워내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선행은 평생 원망만 가득한 것일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선행이 제 딸에게 돌아오더군요. 물론 저를 도와주신 한국 사장님의 덕이 가장 컸지만요. 지금도 저는 돈을 버는 족족 사장님께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의 따뜻한 사장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